네, 다음 주장을 위한 투자 전략 심수빈 연구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내일까지 열리는 G20 오사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관세 부과 추가 관세는 유예,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해보자. 요게 중심이고, 요기에서 이제 그 깊이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소폭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최근에 일단 미국에서도 뭐 문우신 재무장관이 과거에 뭐 90%까지 협상을 이어갔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조금 양국에서는 긍정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좀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제가 앞에 언급을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일단 G20에서 또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가 또 언급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란에서 계속해서 뭐 이제 핵 협상이나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유럽을 또 이제 최근에 압박을 하면서 이제 혼자 핵 협상을 지키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뭐 마크롱 대통령이나 유럽 쪽에 좀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또 관련된 이슈도 이제 G20 이후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결론은 아무래도 이제 주말 이후에 G20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거기에 거기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거 보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수 없는 부분이 일단 결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고, 지금 이제 3분기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또 실적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 지표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이런 좀 국제적인 글로벌한 이슈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나면 결국은 또 저희가 펀더멘털로 돌아가야 되지 그렇죠.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 이제 한 7월 1일부터 주요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먼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7월 1일에 일단 국내의 경우 수출, 6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산업생산 지표가 사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시장에서는 수출의 마이너스 폭이 다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미 이전에 발표되었던 20일까지의 수출이 마이너스 10%를 기록하는 등 감소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이런 점은 이제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되면서 아마 개선세가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런 이슈들은 또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또 높일 수 있는 요인이고 또 계속해서 지금 7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가 언급되고 있어서 국내 경제 지표를 조금 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일단 주 초반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로존 체감 경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뭐 최근에 발표되었던 이제 주요 연준들의 제조업 체감 경기 지수가 사실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뭐 가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상존되고 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요 연준들의 지표가 좋지 않아서 또 미국 아마 ISM 제조업 지수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중국도 사실 전월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금 기준선을 하회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부각이 됐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 제조업 PMI가 전월치를 상회하지만 계속해서 기준선을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되면 뭐 중국에서 또 경기 부양책 그런 언급하면서 또 경기 부 오히려 부진한 경기가 네. 부양책을 이끌 것이다. 뭐 금리 인하를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나온다는 네. 얘기죠. 아마 좀 그런 완화적인 스탠스를 또 강화시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확정치보단 잠정치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아마 뭐 잠정치에 좀 부합하는 결과가 이어진다라면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로 쪽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쪽이 영향을 줬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중국이나 좀 미국 쪽의 지표가 좋지 않은 이 실물 지표가 나왔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인 경향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제 경제 지표 쪽이고 그 외에 또 우리가 미국에서 봐야 될게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또 주후반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될 예정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고 보이는 만큼 또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높아지면서 달러 약세를 좀 이끌 수 있는 이슈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6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5월에 워낙 안 좋았어서 지난달 비농가 신규 고용이 사실 7.5만 명에 그치면서 맞아요. 좀 사실 미국 경기 둔화 이게 우려가 좀 제일 걱정했을 부각 때. 좀 부각이 되었었잖아요. 사실 뭐미 아마 연준의 좀 스탠스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6월 고용이 지금 현재 예상처럼 5월보다 개선세를 보일 경우에는 또 미 연준의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추면서 뭐 아마 7월에 뭐 50bp 인하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면 좀 달러 약세도 조금 이제 진정되면서 좀 네.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 이슈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 연준에서 50bp 인하된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지금 그쵸. 시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예상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도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G20 정상회담 이후에 또 트럼프가 공격할 곳이 어디냐 이렇게 표현을 해내나요? 이란 뭐 그쵸. 지금 현재 거의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게 또 국제유가로 이어질 수 있고 네. 국제유가가 뭐 어떻게 또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인플레이 얘기가 나오고 그쵸. 그러면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줄어들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도 많이 해야 될 텐데 국제유가 관련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수요일에 한번 국제유가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사실 수요일 밤에 이제 발표되었던 미국 원유 재고가 이제 예상보다 좀 크게 줄어들면서 또 급등세를 보였고 또 얘 유가가 사실 59달러 선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네. 일단 이후에는 뭐 유가가 일단 주요 이슈들을 앞두고 있어서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던 점이 특징인데요. 아마 유가 또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그리고 또 7월 1일과 2일에 진행되는 OPEC 정례회담 결과에 따라서 변동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은 일단 원유 수요와 관련된 이슈고요. 네. 또 OPEC 정례회담은 이제 원유 공급과 관련된 그렇죠. 이슈인데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좀 OPEC이 이제 감산안을 계속해서 연장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높았는데 사실 수요 감소 우려들이 좀 강화되었잖아요, 최근에.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 감산 합의가 연장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단 전일 이제 이라크에서는 이제 OPEC 감산이 지속되어야 된다, 뭐 추가적인 감산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산을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또 표명을 했고 사실 최근 가장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던 부분은 러시아인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감산 합의가 이제 원유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했다 뭐 이러면서 긍정적인 사실 발언을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감산 연장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고 또 아마 감산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 예상이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이제 감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감산 연장 기대감이 사실 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또 물론 여전히 사실 명확한 태도를 보이진 않고 있지만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지난 이제 6월에 발표되었던 원유 보고서에서 이제 주요 원유 에너지 기관들이 또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또 OPEC도 사실 원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아마 감산 합의를 사실 폐지할 이유가 없을 없어요.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뭐 원유 공급이 좀 늘어, 뭐 원유 공 지금 유가를 높이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드는데 사실 원유 공급을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산을 계속하면서 뭐 과잉 공급 이슈를 좀 계속 줄여들고 그러면서 좀 유가를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유가 인상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럼 있습니다. 그럼 지정학적 이슈 얘기도 이들한테는 유리한 건가요? 어떻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예. 뭐 지정학적 이슈는 네. 이 OPEC 감산한 이행과는 또 다른 문제고 예. 사실 이미 이란 원유 생산량은 이전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이전에 제재가 시행됐던 기간보다 생산량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미 뭐 주 수출국들 같은 경우는 이란 원유 수출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뭐 현재 이제 원유 생산에 이란의 공급 감소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물론 지정학적 이슈는 사실 좀 센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이란도 강경한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유가가 사실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쵸. 연준의 금리나 명분이 네.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계속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는 있지만 대화를 원한다면 네. 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이제 관련된 이슈들도 뭐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영향력이 오히려 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과 관련된 어떤 네. 소식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유가는 네 아마 정례 회담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이제 이란과 미국의 관계도 다시 보자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